분명히 좋아했던데. 고1 2020년 3월 모의고사입니다. Toward the end of 19th century. 19세기 끝을 향하여. 이게 향하여란 말이에요. 향하여. 즉 19세기 끝을 향하면서 이 말이겠죠? 향하면서 a new architectural attitude emerged. 새로운 건축적 태도가 emerge가 등장했다. emerge 등장하다, 나타나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appear의 동의어입니다. 유효죠. 새로운 태도가 등장하잖아요. 그 건축적 어떻게 보면 양식이라든지 방식 이런 것이 나타나겠죠. 건축 양식. Industrial architecture, 산업 건축이죠. 산업 건축. Argument when 얘는 이 삽입된 거야. 즉그 주장이 이르기를. 이 according to the earth 하고 똑같아요. According to the argument. Argument은 주장입니다. 논 거죠. 어떤 주장? 이러한 새로운 건축적 양식을 내놓고 나서 그 건축적 양식을 내놓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 말입니다. 주장하기를. 실제 문장이 좋은 이거예요. 실제 문장의 동사는 이거라고. 산업 건축은 조금 추하고 비인간적이다. 산업 건축이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뭐 공장이라든지, 그렇죠? 사무실, 이와 같이 산업시설에 관련된 건축들은 조금 더 투박하겠지. 대충 막 건축물 지어놓고 막 공장 짓는 거니까. 생각해봐. 그 가우디 이런 사람 막. 실용적인 것은 못생겼어요, 사실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 이쁘잖아. 그 이쁜 여자들이 너희들은 쓸데 많겠다. 쓸데 없겠다. 이상한 논리. 그러니까 주장이 이르기를 주장에 따라 이 go가 선생님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 The story goes this way. 만약 어떤 사람이 story goes this way 이러면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go가 가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장이 이렇게 펼쳐진다 해도 되죠. 그러니까 주장에 따르면 이 산업 이 공축은 좀 추하고 못생겼다기보다 추하고 비인간적이다. 오히려 과거의 양식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양식들은 more to do with 자 여러분 알아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그러면 관계가 있단 거야.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이런 건축 양식이 pretension과 더 많은 관계겠지. pretension은 뭐뭐를 인척하다, 허세. 그렇죠. 뭐보다 what people needed in their home. 그들의 집에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이게 뭡니까? 선포가 안 되죠.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필요했던 것보다 오히려 그것보다 오히려 모았던 것은 이댄 때문에 비교급이잖아. 그것보다 또 허세와 더욱더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과거의 스타일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 허세가 뭐니? 특별히 필요 없는 것들이 허세잖아. 자 시계 가면 되잖아요. 카시오, 지샥 뭐 10만 원짜리만 해도 시계 잘 가잖아. 굳이? 롤렉스, 뭐 호그테이어 이런 거 수백에서 수천만 원짜리 시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허세가 있다는 것은 무슨 뭐가 있다는 거야? 실용적이지 않다. 실용적이 있다는 것은 좀더 화려하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pretension 이 명사 꼭 기억하세요. 단어가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Instead of these approaches, 이러한 이 approach가 방법이란 말이거든요. 결국 이런 게다 뭐예요, 얘들아?
인마가 스타일이고 스타일이 approach인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attitude, style, approach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러한 개념 대신에 why not? why not? 왜 안 하냐면 뭐 하는 게 어때? 이 말입니다. why not? why don't you?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쳐다보는 게 어때? 그렇죠? 그 방식들, 어떤 방식들? ordinary 하면 평범한 애들이죠. 좀 평범한 시골의 이 건축업자. 빌드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이죠. 뭘보다 뭘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냐면 옛날 과거에 일했던 작업했던 일했던 이 평범한 시골 건축가들의 방식을 한번 보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방식을 쳐다보는 게 어떠냐고요. 그 과거의 시골 건축가들은 평범한 시골의 건축가들은 발전시켰어. 그들의 크래프트 스킬하면 이 손기술입니다. 그들의 이런 굉장히 이 장인적 기술이죠. 우리가 크래프트맨 하면 장인이에요. 장인. 뭐 장모장인이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잘 만들어요. 어머님이 장인이거든. 완전 핵장인. 핵장인. 선생님 핵노잼. 선생님 막 핵동선 막 이런 거. 그들의 이런 장인적 기술을 발전시켰어. 오버만. 이 오븐에 걸쳐서입니다. 뭐에 걸쳐서? 수대의 이 세대에 걸쳐. 세대. 수세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런 그런 뭐 손기술 막 뭐 특히 뭐 carpenters 그 목수들. 근데 분석입니다. 분석을 보여주면 뭘 보여주면 master 해봐 mastery 이게 숙련 기술입니다. 완전 숙련 기술. 숙련된 기술입니다. 정말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 mastery. 어디에? 그 도구와 재료. 정말 도구 사용 잘하고 시시적절한 재료 사용도 정말 잘해. 즉 도구 사용과 재료 사용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숙달된 기술들을 보여주며 그렇죠. 옛날 사람들을 훨씬 잘해. 지금 어떻게? 개구리다. Industrial architecture. 그냥 기계에 의존해가지고 손기술 없이. 네. Those material. 그러면 그 시골 보통의 과거의 시골 건축 업자들이 사용했던 그 재료는 로컬이야, 로컬만 지역 특산이죠. 무슨 말이냐면, 야 제주도는 왜 그만큼 이렇게 돌담집이 많아? 현무암 돌담집이 그 현무암이 로컬이죠, 로컬 materials. 내가 지금 집 짓려고 김해서 현무암 가져오면 수억 대들겠죠. 미친 탓을. 그리고 반림이 반출이 안 된대요. 내가 이 집 안에다가 통나무로 통나무 집을 짓는다. 그래서 캐나다에 수입해. 미친 짓이죠. 그래가지고 저 뭐 경호사 가가지고 그 뭐 잘라오면 되네. 그럼 철컹철컹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동네에 구할 수 있는 걸 썼단 말이죠. 그리고 뭐 simplicity 바로 이 동그라미 바로 이 단순함도 되지만 간결함. 단순. 너 동그라미 내가 너 자를게. 너 붙일게. 너 문, 너 지붕, 너 이거 석가래. 너 다 해. 자, 이게 위치 월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관 대비 동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은 지어요, 지어져요. 지가 지어, 지가 짓진 않죠. 그래서 PP가 온 거예요. 과거 분사. 이런 방식으로 지어졌던 집들은 head, plain만, plain의 평범이에요. simplicity 또 다른 말이죠. 그냥 민무늬, 별로 뭐하지 않는, 뭐 화려하지 않는 평범한 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 whitewashed wall, 그냥
흰색으로 그냥 단순히 칠한 회반죽인데 회반죽 뭔지 알아? 석고가 있는 거죠. 약간 좀 뭐냐면 시멘트도 아니면서 옛날에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얗게 좀 발랐나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좀 색깔이 좀 변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supply 이 옛날 시골 이 평범한 이 건축업자들은 제공했다 사람들에게 욕구를 perfect 완벽하게 그리고 at their best 그리고 최고의 경우에 즉 제일 잘했을 경우 가장 잘했을 경우에 헤드 뷰티 아름다움 됐다. 근데 그 뷰티가 바로 주관대로인 거다. The beauty, a beauty came from 뭐로부터 온 아름다움이냐면 바로 아까 말 크래프트 나오네. 장인의 기술. 장인의 기술. 그리고 rootedness 근본이 있단 말이죠. 근본 뿌리가 있단 말이죠. 어디로부터 그 집에 로컬성의 뿌리가 있다. 아 동그라미 로컬리티 하면 한마디로 신토부리 알죠? 신토부리가 뭐야? 우리가 건강을 하면 우리 동네에서 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계절에 맞게. 그래서 로컬리티는 지역성입니다. 어떤 지역성? 아 지역에서 구해낸 지역에서 구한 재료와 그 지역에 사는 시골 건축업자가 지 손으로 수십 년 동안 수세대에 걸쳐 익힌 그 장인 정신으로 그 기술로 지어냈다 이 말이죠. 알겠나? 오케이. 오히려 봐. In the past, 과거에 people could enjoy 누릴 수가 있었다. 즐길 수 있었다. The beauty of architecture. 이 건축술입니다. 건축학. 건축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가 있었다. 어? 뭐 때문에? Due to는 뭐뭐 thanks to와 같아요. 어, thanks to도 괜찮네요. 뭐뭐 덕택에 thanks to the craftsmanship. craftsmanship 뭐냐면 장인 정신이에요. of ordinary 네. 뭐 countryside 안 해도 됩니다. 사실 country 시골인데 ordinary builders 그렇죠? 오히려 과거에 사람들은 평범한 건축업자가 만들어낸 선보이는 이 장인 정신 때문에 건축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었다. 즐길 수가 있었다.